자, 갈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갈치 모형. 자, 이제 항상 DGP로 모형을 이해하는 거죠. DGP로. 자, 이제 YT라는 게 있습니다. YT가 이제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타는 이제 모든 파라메터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필터레이션. 이거 보통 T-MAS이라는 거는 그냥 T-MAS 있을 때까지 관측치를 다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고. 그 얘는 평균이고 분산이 시그마 T 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얘가 결정이 되려면 YT가 결정되려면 뮤와 시그마 T 제곱이 결정이 돼야겠죠. 그럼 뮤는 늘 똑같아요. 그냥 파라미터인데 프라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T 제곱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렇게 결정됩니다. 알파 0 더하기 알파 1의 ET 마이너스 1의 제곱 겐바운 곱하기 시그마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 결정이 돼요. 좀더 키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보시면 이 ET 마이너스 1은 이때 여기도 t-1을 넣어주면 이게 되겠죠? 근데 보시면 이건 yt-1일 것이고 얘 뮤일 거예요. 그럼 뮤는 뭐냐면 자 보시면 뮤는 상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재 t-1 시점 있다. 그러면 yt에 대한 기대값을 찾는다 생각해봐요. yt에 대한 기대값. 기대값 찾으면 평균이 뮤겠죠? 사실 이때 뮤는 그냥 상수항이라는 뜻보다는 기대수익률이에요. 기대수익률. 이때 뮤는 기대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YT는 실현된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YT 빼기 뮤라는 거는 예치고차예요. 예치고차. T 시점에 발생된 예치고차인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ET-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ET-1은 어제의 예치고차예요. 오늘이 T라면, 오늘이 우리가 T 시점에 있다 그러면 ET-1이라는 거는 어제 발생한 예치고차인 거예요. 어제 발생한 예치고차라는 거는 예초고차가 실현되는 건 어제인 거죠? 그럼 예측은 언제 한 겁니까? 예측은 우리가 엊그제 한 거죠. 엊그제 예측하기를 기대수익률을 얼마로 예측한 거예요? 뮤라고 예측한 거예요. 이때 기대수익률이 상수인 거죠? 이게 꼭 상수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단순하게 하려고 그런 거지. 여기다가 다른 선별 변수 XT 곱하기 뭐 베타T 넣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대부분은 안 넣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파이낸셜 리턴이고 파이낸셜 에셋 리턴이고 파이낸셜 리턴 에셋은 주가 수익률이랑 환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별 변수를 넣어봤자 청구제 유효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상수항 못 넣어요. 그래서 이때 뮤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고 이 ET-1은 이제 어제 발생한 예측 오차다. ET-1은 어제 예를 들어서 ET-1이 우리가 지금 YT랑 예를 들어서 주가 수익률이라 그러면 주가 수익률의 예측 오차는 언제 실현되겠습니까? 어제 장이 마감됐을 때 실현되는 거겠죠. 그죠? 실현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ET-1은 예, 어제 장이 마감됐을 때 실현되는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시그마 T-1은 이제 시그마 T-1은 어제의 변동성이에요. 어제의 변동성. 그죠? T-1 시점 변동성입니다. 근데 이거랑 시그마 T-1의 제곱은 어제 변동성이고 ET-1은 어제 예측오차고 뭔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잖아요. 두 개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려고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책에 그림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림 6.4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T 시점의 변동성을 계산한다 생각해보죠. T 날, day T, 그러니까 T 날의 변동성을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거는 이 YT가 실현되기 전에 이 DGP 아니면 뭐가 먼저 주어져야 됩니까? YT가 생성되려면 먼저 시그마 T-1 제곱 먼저 주 시그마 T 제곱이 먼저 생성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T와 시그마 T 제곱은 동시에 생긴 게 아니에요. 시그마 T 제곱이 먼저 생기고 그런 다음에 YT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T 제곱이 언제 생성되느냐? 시그마 T 제곱은 T 시점에 오전에 T라는 날에 오전에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장이 열리기 전에 변동성은 결정이 돼요. 대신에 뭐가 결정이 안 되느냐? 이 변동성이 결정되고 변동폭이 결정되는 거고 그러면 그 대신 그 주가가 그 변동폭만큼 오를지 내릴지는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장이 끝나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YT는 T 시점에 장 끝나는 시점에 결정되는 거고 시그마 T 제곱은 장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그마 T 제곱은 뭐에 결정되냐면 ET-1이 이어서 결정된 거죠. ET-1은 언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ET-1은
어제 장 끝나고 결제되는 거죠. 이때 YTN은 기본적으로 종가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종가라 하든 그날의 평균 주가를 하든 똑같으면 어때요? 평균 주가라는 것도 사실은 장이 마감돼야 평균에 결제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팀 아나시는 어쨌거나 어제 장이 끝났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시그마 T 작업은 T 시점에 장 시작 전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T-1의 제곱은 언제 결정되겠어요? 시그마 T-1의 제곱은 어제 장 시작 전에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ET 예측오차는 어제 장 끝나고 결정되는 거고, 시그마 T-1의 제곱은 어제 장 시작 전에 이미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시그마 T-1의 제곱 안에는 시그마 T-1의 제곱 안에는 ET-1에 대한 정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 시그마 T-1의 제곱 식을 보자고요. 시그마 T제곱 식을 보시면 시그마 T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쭉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여기다가 똑같이 한줄더 써가지고 시그마 T-1의 제곱은 알파 0 더하기 알파 1의 ET-2의 제곱 더하기 갬마 1의 시그마 T-2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그죠? 그러니까 T를 T-1만 넣어서 밑에 한줄더 썼다 해봐요.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넣냐면 원래 있던 식에 그냥 시그마 T-1의 제곱 집을 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이제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ET-2의 제곱에 대한 식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시그마 T-2의 제곱에 대한 식도 들어오겠죠. 또 거기다 또 집어넣었겠죠. 또 계속 집어넣다 보면 어떤 것만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ET-1의 제곱의 식도 있고 ET-2의 제곱에 대한 식도 있고 ET-3에 대한 식도 있고 쭉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보시면 뭐냐면 이 시그마 T 제곱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ET-1의 제곱과 ET-2의 제곱, ET-3의 제곱 결과적으로 오늘의 변동성이라는 거는 어제 예측오차 엊그제 예측오차, 그저께 예측오차, 과거의 모든 예측오차의 가중평균인 거예요. 그죠? 그 대신에 이제 평균, 그, 가중평균을 할 때, 대신에 가중치를 줄 때,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일수록 더큰 가중치를 주는 거고, 먼 과거일수록 가중치를 낮춰준다는 뜻인 거죠. 그죠? 같이 모형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현재 우리가 저녁이 있어가지고 오늘 장이 끝났어요. 그럼 내일 이제 주가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주가의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밖에 없어요. 변동성이 얼마나 클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치 모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스토캐스틱 볼래티티 모형은 달라요. 스토캐스틱 볼래티티 모형은 불확실성이 두 종류인 거예요. 내일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지만 변동폭이 또 얼마 될지도 내일 대봐야 안다는 게 스토캐스틱 볼래티티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스토캐스틱 볼래티티 모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볼래티티가 스토캐스틱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대봐야 볼래티티도 확률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가이치 모형은 스토캐스틱 볼래티티 모형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가이치에서 이 볼래티티는 전혀 확률적이지 않아요. 이 모형에 맞다면 변동성은 전혀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죠? 이게 가이치 모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려고 해요. 추정하려고 하는데 얘는 사실 깁 샘플링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추정된 파라미터를 보시면 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파 0, 알파 1, 갬마 1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풀 컨디셔널이 어베일러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MH로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MH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얘를 차탁기에 이제 깁 샘플링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여기도 제약이 있습니다. 무슨 제약이냐면 알파 제로는 0보다 커야 돼요. 자 보시면 만약에 알파 1이랑 갬마 1이랑 둘다 제로다. 예를 들어서 알파 1도 제로고 갬마 1도 제로다. 제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알파 제로는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 1과 갬마 1이 둘다 존재하지 않다 그러면 사실 이건 동분상 모형인 거죠. 그냥 선의 회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 제로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알파 1과 갬마 1도 이제 0보다 크다고 가정합니다 보통 그리고 알파 1과 갬마 1의 합은 1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통 그렇게 가정을 해요 변동성도 이제 민 인버팅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 알파 1과 갬마 1의 합이 1이라고 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I1 시리즈인 거죠. 그 저기 랜덤 옥처럼 다른 거 생각하는 거 그런 모임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테그레이티드 가르치라 불러가지고 부터 I 가르치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게 되면 가르치 변종이 많아요. 온갖 가르치도 있습니다. 뭐 E 가르치도 있고 T 가르치도 있고 뭐 있는데, 그 E 가르치, T 가르치 이거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E 가르치, T 가르치 이런 거 뭐냐면 이 변동성이라는 게 왠지 그럴 수 있죠. 어제 만약에 장이 폭락했다. 어제 장이 폭락했을 때 오늘 변동성과 어제 장이 엄청 좋았을 때 오늘의 그 어제 주가 올랐을 때 오늘 변동성 해보면 왠지 어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오늘 변동성이 더클 거라는 느낌 있죠. 직관적으로. 왜냐면 사람들이 더 불안해가지고 뭔가 변동성이 더클 거라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충격이 양이냐 음에 따라서 오늘 변동성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에 뭔가 비대칭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E 가치, T 가치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 보시면 어제의 주가가 예상보다 높았냐 떨어졌냐 뭐 이렇게 전됩니까? 그 안은 그거는 ET-1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E 가치나 T 가치를 보시면 이 ET-1의 부호에 따라서 변동성이 더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게다가 여기다가 여기는 전적으로 변동성이라는 게 과거 주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 변동성이라는 게, 왜 우리나라 주가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주가 변동성이나 다른 나라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어제 발표된 우리나라 GDP이나 뭐 산업생산 지수나 실업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에다가 그냥 다른 외생 변수를 많이 집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변동성을 드라이버하는 주식시장이나 환율시장의 변동성을 드라이버하는 팩터들이 뭐냐 한번 찾아보자 해서 한 것도, 그래서 막 집어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 사실은 외생 변수를 넣었을 때 그게 통계적으로 유효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웬만하면 다 설명이 돼요. 예를 보시면 제가 아래 첨자를 알파1, 갬마1을 넣어놨잖아요. 그죠? 넣는 이유가 뭐냐면 이 ET-1에 적어있지만 여기다가 ET-2의 적업이라는 걸 넣어도 돼요. 그리고 시그마 T-1에 적어있지만 시그마 T-2의 적업을 또 추가 넣어도 돼요. 현재 이거는 우리가 제가 지금 계속 가치를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가치 1-1이라고 불러요. 얘의 레그 하나, 그러니까 ET에 대한 레그 하나, 시그마 T에 대한 레그 하나를 넣었기 때문인데, 여기다가 이제 뭐 가치 1-2, 가치 2-2, 가치 2-2 뭐 이런 거 옛날에 했는데 요즘에 아무도가 안 해요. 왜냐면 해봤자 가치 1-1보다 좋은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치 1-1보다 더 좋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가치가 이제 발 이게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갈치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알치가 먼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 항은 없고 이 ET-1이 저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치라 불러요. 알치라 부르고 이제 여기다가 시그마 T-1이 집을 넣은 걸 우리가 제너라이즈드 알치라 불러서 그래서 갈치라는 거예요. 그 알치의 일반화된 거. 그래서 갈치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모형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걸 MH를 추정하려면 우도함수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도함수 만드는 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도함수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책에다가는 안 해놨고, 이거는 제가 매트릭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긴 할것 같아요. 매트릭 코드를 제가 열어서 보겠습니다. 매트릭 코드를 보세요. 코드가 뜨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쉬었다 하죠. 예.